자, 이번에는 아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지금까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것을 튜닝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자, 설정 기능인데요. 파일 밑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open your config, open your initscript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위에 있는 settings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맥에서는 아톰이라고 하는 메뉴 밑에 있는 프리퍼런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똑같은 화면이 뜨고 기능도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는데요. 요 기능들을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settings는 가장 일반적인 설정들을 하는 그런 기능이 부분이고요. key bindings라고 하는 것은 단축키를 여러분이 튜닝할 수 있는, 단축키를 세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있는 요 기능을 보시면 아톰이 어떤 단축키가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기능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단축키를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톰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 아주 조그만 기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붙여서 이제 우리가 자신에게 맞는 이 에디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확장성이 좋다는 거죠. 심지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그 트리 뷰라고 하는 파일을 관리하는 저것조차도 사실은 패키지인데, 쟤는 기본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톰을 설치했을 때 얘가 항상 딸려 있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패키지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플러그인들을 이제 아톰에서는 패키지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 패키지는 이미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패키지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의 리스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테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화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테마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 있는 아톰 다크를 아톰 라이트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확 바뀌죠. 그리고 신텍스 테마는 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편집 화면은 지금 검은색이에요. 근데 이 편집 화면도 밝은색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로 이 신텍스 테마라는 것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기본적인 테마들은 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데, 다른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찾아서 하면 되는데 이상하네요. 커뮤니티 테마가 0개로 나오네요. 아직 별로 없는 걸까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톰을 쓴지 오래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뭐 아톰의 이 상태를 최신 버전으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인스톨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필요한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emit이라고 해서 HTML 코딩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그런 뭐죠?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걸 설치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emit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 emit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